윤혜숙입니다. 저는 오늘도 큰 교훈을 받았는데요. 제가 얼떨결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?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? 이랬다가 누군가가 당연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네, 저 또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. 제가 나름 저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. 이게 입버릇처럼 나왔던 말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이어가겠습니다. 그럼 이어가겠습니다.